좀 덥나? 왜 이리 덥지? 아, 여러분 안녕. 지금 숙소인데 아까 지금 왜 셔츠냐고? 아까 숙소 있는데 티 입고 있었는데 라이브 한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후줄근해서 저번에 집에서 한 거 라이브를 잠깐 봤는데 숙소에서 한 거 너무 마블 팬인 것처럼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잠깐 집에 있는 거 여기 셔츠 좀 입었어. 그래가지고 숙소 있는 김에 오늘 밤에 이 시간쯤에 라이브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오늘도 켰는데 지금 숙소고 지금 또 몇 명 애들은 아직 그 보컬 레슨 간 것도 있고 자는 애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몰래 켰어. 숙소에서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었어? 이 시간에 라이브 하면 좋아? 활찬이 자나요? 활찬이 옆.. 아니 안 자나? 옆방에 있어. 활찬이 누워있었어. 오빠 화보 미쳤던데. 화보 떴나? 화보? 화보 사진이 화보집 말하는 건가? 그것만 봤는데 나 지금 단체 사진? 개인 다 올라왔었어? 개인 사진들 다 올라왔나? 나 개인 사진이면 그거 올라왔어? 그거 저기 셔츠 입고 있는 건데. 오빠 복근 공개 왜 안 했어요? 아, 그 나 복근 공개 하면은 그 다른 멤버 애들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아직 내가 봐주고 있어. 그 아직 하늘이랑 동인이랑 활찬이랑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내가 아직 개인 사진이라니 그냥 빛밖에 없던데. 너무 빛바라게 나왔나? 빛바랬나? 단추 몇 개 푼 거야 화보. 그러게. 그 사진은 한 세 개 풀었나? 그랬다. 맞다 맞다. 다른 멤버 애들도 엄청 잘 나왔었는데 다 봤어? 다른 멤버 애들 것도 다 장난 아닌데 엄청 잘 찍었거든. 화보라고 해가지고 좀 작정하고 갔거든. 그래가지고 뭐 잘 찍었는데 세 개밖에 안 나왔다고? 아, 하루하루 나눠서 올리나 보다. 다른 멤버 애들도 다 잘 나왔어. 그래, 내가 먼저 나왔나 보네. 전민기 씨가 그냥 다 씹어 먹었던데. 아, 민기 것도 봤어? 아, 내가 아직 확인을 못 해가지고 뭐라 얘기를 못 해주겠다. 아, 멤버 다 나옴. 아, 다 나왔어? 애들도 다 잘 나왔지. 장난 아닌데. 지금 확인 거고. 지금 확인하면은 너희 이 통신이 불안정해서 안 될 건데. 나 그럼 껐다가 켤 거야. 다 나왔어요. 잘 됐네. 오빠 완전 04년생 같던데. 04년생이면 몇 살이야?
여섯, 열일곱, 열여덟? 고인가? 고등학생 재질이야? 오빠 그날 셀카 있죠?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날 찍은 사진 있지. 화보 올라올 때까지 올리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찍어놓은 건 있었는데 올려도 되겠네 이제. 레슨 끝나고 왔나 보다. 고생했어. 셀카. 아 그래, 그 화보 찍은 거는 확인해서, 아니 확인할 거란다. 누구냐고? 아 다운이 왔어. 다운이, 우리 다운이 이제 연습 다 마치고 이제 지금 왔어. 오늘은 뭐 했냐? 오늘은 레슨도 받고 연습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 정훈이야, 정훈이. 정훈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형이라고. 그래. 감사하다고 얘기해주네. 오빠 오늘 날씨 너무 더웠어. 맞아. 오늘 많이 덥더라. 오전 중엔 좀 시원했는데, 선선했는데, 밤에는 좀 덥더라고. 옆방에 있어. 애들도. 근데 다운 오빠 다시 그방 되었나? 아, 내가 옆방에 와 있어, 내가. 여기 옆방에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바닥에 말고 여기 앉아서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앉아서 하고 있어. 의자가 있거든, 여기. 그래서 좀 편해. 조명도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10시들 넘었으니까 다 집에 있겠다. 집에 있어가지고 딱 편안하게 지금 브이라이브 하니까 켜가지고 왔겠는데? 그치? 집 가는 중이에요. 집에 이제 가고 있어? 뭐 정훈이도 이제 온 거지만 그래, 뭐 비슷한가 보다. 아이 손도 예뻐. 고마워. 지금 퇴근해요. 지금 퇴근해. 가는 길 동안 나 라이브 하는 거 봐. 나 라이브 하는 거 보아요. 그래서 그냥 밤에 또 키면 그때 그 느낌이 좀 숙소에서 하면 나는 것 같아가지고 또 켰어. 잘했지. 근데 약간 아마 단점이라는 것도 좀 아니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숙소에서 하니까 뭔가 태초의 어떤 그런 느낌이야. 또 샤워도 했겠다. 뭐좀 머리도 아직 덜 말랐다. 약간 이런 느낌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돈이 안돼 있는 그런 느낌. 그나마 오늘은 셔츠라도 입어봤다. 셔츠로. 그때는 마블 티셔츠였는데 생각보다 내가 너무 그거 좀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심지어 그게 좀 핏해가지고 엄청 딱히 그랬었던 것 같아. 그방 가서 갈아입은 거 아니죠? 여기 와서 입고 온 건데? 왜? 갈아입고 온 거야?
됐어. 머리가 지금 엄청 어중간한 것 같아. 뭔가 아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줘. 응? 어때 어때? 그냥 셔츠가 괜찮다, 잘 어울리십니다 뭐 이런 마음에 들어. 캡틴 아메리카 같아. 왜? 왜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는 어마어마한데 피지컬이. 셔츠가 터지려고 해야 되는데. 셔츠 괜찮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머리가 어떻게 안 돼서 계속 이렇게 한다. 내가 계속 지금 오늘 진짜로 진짜 잘생겼는데 오빠. 오늘은 조명이 없네요. 아 여기 조명이 괜찮은 줄 알았다. 사실 여기 보조등이 있어. 그날 했었던 거는 이제 좀 부끄러운데 저기 그 주방 닥트 불을 켜면은 약간 이 빛이야. 근데 그 빛이 이렇게 좀 가까이서 이렇게 쨍하게 해줬어가지고 내가 붙어 있었는데 좀 더 가까이 가볼까? 최대한 수정한다고 한 건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잘 안 되냐? 오빠가 빛이잖아. 예. 그건 그렇고 너무 덥다. 이런 느낌. 오케이. 오빠 곧 쉬실 건가요? 네 쉬어야죠. 그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틱톡은 계속 올렸는데 그거 봤어? 어떻게 좀 따라 출 수 있겠어? 너희가 보고 따라 쳐줬으면 좋겠는데. 영기씨 머리 넘기는 횟수는 다시 보기로 확인해주세요. 저도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이러면서도 또 하고 있어. 아마 다 내리면 큰일 날 거야. 답이 없어. 저 복면 쓰고 쳐도 되나요? 아우 뭐 물론이지. 상관없지.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오빠 머리를 길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내리라고?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엄청 긴데 요즘 가르마를 거의 가운데로만 타서 머리카락이 안 돌아와. 이렇게 돼.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만지면 만질수록 답이 안 서는 거 봐. 강타다. 맞네. 그 뭐였더라? 그 노래를 하는데 나 지쳐 그대를 잡겠죠. 인형의 꿈 들어보세요. 갑자기 97년도로 넘어갔네.
가사를 까먹었다. 울다 지쳐 그대를 찾겠죠. 신경 쓰지 말아요 나. 머리 왜 그래요? 방금 오셨구만. 설명할 수 없을 어떤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됐습니다. 무슨 일이고. 머리가 좀 길제? 97년도에 연기 애기 아니에요. 저 그쵸, 저 3살 때죠. 3살 때입니다. 저 3살 때 뭐였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97년도? 오빠 사투리 쓸 때마다 나 죽어 진짜 죽어. 사투리 쓸 때마다 뭐 사투리 잘 안 써요 저. 쓰고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전 그때 태어남. 와, 97년이면은 나 태어나기도 전이네. 그랬구나. 사투리 늘 쓰는데요. 아닙니다. 저 이제 사투리는 거의 쓰지 않고요. 서울 사람이 되었어요. 서울 사람 느낌이 나기 때문에 뭐 예, 잘 안 씁니다 사투리. 네, 사투리 잘 안 씁니다. 네. 대영이가 깼나 봐요. 예. 갑자기 찾아왔네요. 저 라이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라이브 하는 거 구경도 하고 있고 사뭇 그 저번에 숙소에서 했던 느낌이랑 오늘은 좀 다른 분위기네요. 굉장히 지금 불만이 있어 보여요. 지금 뭔가 허리에 손을 올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무슨 불만이 있는 것처럼 어떤 항의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네, 대형이 하이 대하. 아, 예, 그렇죠. 아, 예? 약간 이게 뭔 소리야? 한번 출연해주세요. 아, 제가 거부할게요. 안 돼요. 지금 초췌해요 사람이. 제가 초대해주기가 미안할 정도로 좀 여러분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수업을 면도를 안 해가지고. 제가 거부할게요. 네.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예요. 네. 곧 찾아뵐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아니. 오, 수염이랑 인사하고 싶다. 적극적이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머. 수염이 애형이라서. 약간 소심해요. 수염이 애형이래요. 소심해가지고 좀 부끄러운가 봐요. 나 상관없는데 수염이 애형이라서. 아, 허락 좀 받아야 되나 봐요. 네. 하트 모양으로 면도 가능한가요? 상상만으로도 짜릿한데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려 수염이냐? 네, 반려 수염인 것 같아요. 키우는, 네. 키우는 친구인 것 같아요. 뭐 화보 셀카 오늘 올려주시면 돼요. 아, 화보 셀카. 그래,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뭐 보여드릴 수 있죠. 빨리 보여드릴게요. 네.
예, 여러모로 오늘 그때는 이제 애들이 좀 빨리 잠이 들었던 터라 그랬는데 확실히 숙소에서는 애들도 생활하고 저도 생활하는 공간이라 주변 어떤 지방 방송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다. 아 아니 아니 나중에 그 라이브 다 나중에 끝나면은 공카에 올릴게요. 생활소음 좋아요. 아 생활소음 같아 지금? 생활소음이긴 하지. 지금 뭐 돌아다니고 누워있다가 지금 물 마시기도 했고 방금 방금 퇴근하고 들어오는 소리. 또 이런 생활소음이 또 약간 힐링이라고 약간 ASMR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누군지 맞춰볼까요? 한번 해볼래? 누군지 맞춰볼래? 아까 전에는 활찬이었고 다은이었고 잠깐만 끝이자 영준. 아 여기 있는 방 애들 누군지 다 알지? 누군지 알지? 그럼 맞출 수 있겠다. 물 마시는 사람 세민이. 에이 아닌데. 민기였는데. 맞추네. 어렵지. 소리만 듣고 어떻게 맞춤. 오늘 하루만 앵기 귀걸이 하면 안 되나요? 아 연기 앵기라. 연기 귀걸이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거 착용하고 지낸 지 엄청 오래됐는데 바꿀 때가 됐나? 다른 귀걸이 예쁜 거 더 있거든? 그거 할 때 나의 귀걸이가 되어주겠니? 기침한 사람은 알겠다, 전민기다. 생활소음 맞구나. 잘 들었네. 사투리가 계속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언제? 어떤 말? 무슨 말?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단어? 어떤 무슨 말? 어떤 투? 어떠했어? 아닌 것 같은데? 안 했는데? 귀걸이가 예쁘면 뭐해? 정연기가 제일 예쁜데. 연기야, 말 많아지면 지는 거야. 안 되겠는데. 아, 최준이세요? 내가 지금 나 안 따라하고 있는데 무슨 최준이니? 이제 느껴지니 이제? 그러는 것 같아. 이게 아닌데. 저예요. 뭐예요? 좋았어요. 어? 이쁘다. 기다렸어요. 뭐 하다가 이제 왔어요? 나 기다렸어요? 귀여워. 우리 앞으로도 귀엽기를 약속? 갑자기 현타 땀이 나네.
I'm screaming. Why? 오빠 앞머리 금지당함. 어. 이렇게 앞머리 금지. 금지할게. 오빠 팬미팅 주최해주라. 팬미팅? 어. 나도 바라는 바입니다. 어떡하지? 언제 하려나? 하고 싶은데. 팬미팅. 얘기는 했었거든? 그랬던 것 같아. 아니, 얘기했었어.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뭔가 좀 불확실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확답은 안 났었고 팬미팅이야 뭐 언제든 할 수만 있다면 바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도 좋고 너희들도 원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너무 힘들었어. 월요일이 우리 쇼케이스 말하는 거야? 쇼케이스 말하는 거구나? 이번 주 월요일날? 오빠 팬미팅 하면 그날 뜬 팬싸 10장 맞나? 팬미팅 그거 박물관 가면 할 수 있던데 조각상 앞에서 모이면 그게 정연이 팬미팅 아니야? 어떤 조각상이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나? 쇼케이스는 재밌었는데 후유증 오느로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아 사실 나도 오느로 나도 오늘 왔었어. 맞아.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쇼케이스는 재밌었거든. 기자님들 쇼케이스, 기자 쇼케이스랑 뭐 팬 쇼케이스 다 해가지고 재밌었거든. 재밌었는데 다음날 오늘이지. 오늘인데 뭔가 좀 맹하더라고 사람이. 뭔가 이랬어. 후유증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좀 맹했다 정도는. 오늘 누가 일어나지 말라고 내 몸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 그것도 부정하지 않게 좀 공감이 가네. 일하는 내내 멍하게 졸았어. 피곤했구나. 많이 못 잤어? 집에 들어가고 했었을 때가 좀 늦은 시간이었긴 했겠다. 저는 누가 자꾸 때리는데? 때린다고? 큰일 있네? 때린다고? 때려갖고 될 일이가 안 되는데. 가자마자 일단 야식 먹었잖아. 누가 팔을 그냥 잡고 안 놔줘. 그게 내 팔이었으면 좋겠다. 저 진짜 어제 처음으로 졸았어요. 일하면서? 아닌데 어제라면 쇼케이스 때? 졸았다라는 건가? 호령 당신은 닌자임에 틀림없어요. 왜냐면 당신은 내 제 마음속에 뭐라고? 몰래 들어왔으니까. 아 그래서 닌자야? 멋지네. 이러면서 오빠 쇼케 엊그제 오늘이 아직 수요일이구나. 이렇게 요일 개념도 없다. 내가 어젠 줄 알았다. 아, 어제는 졸렸다고? 큰일이네. 힘들었겠네.
졸았어. 그래서 꾸벅꾸벅. 맞네, 어제네. 어제 우리는 좋게 끝났다고. 맞다 맞다 맞다. 오늘이 더 졸렸어. 아, 나는 쇼케 중간부터 지쳤는데. 그럴 수 있어. 예. 다음 날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피곤. 아, 그랬겠다. 오빠 나 계속 가위 눌려. 가위 눌렸다고? 요즘 왜? 가위 뭐 뭘로 눌렸어? 나 먼저 응원봉 열심히 흔들었어. 팔 아파. 계속 이렇게 핸드폰 들어줬지? 고마워. 우리 형 당신은 키보드입니까? 내 타입. 내 타입이니까. 주접 댓글 시작됐네 갑자기. 아 정연기 생활애교 너무 사랑해 진짜. 평생 그레이스 할래. 생활애교? 나 생활애교 하나? 뭔 애교? 나 애교 안 했는데. 뭔 생활애교? 아, 무슨 생활애교? 어떤 무슨 생활애교를 말하는 거야? 나 애교 안 했어. 나 애교 안 해. 지금도 하네? 지금 그냥 말하는 거야. 오빠 자꾸 터치 바이 터치 노래가 생각나요. 그럼 우린 반쯤 성공했네. 우리 애들의 계획은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 오빠 목소리가 내 특효약 같아요. Why? Really?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그치. 정연기 자체가 그냥 애교 덩어리라 모르는 거지. 본래 자체가 아니야. 나 그렇게 애교 있는 사람 아니야. 그냥 전향인데 나 애교 없는데. 원래가 부정해야 되는데 부정을 못하게.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아 그래 그래 가위 눌렸다고 했지. 아 그래 가위 어떤 식으로 눌렸어? 나도 가위 눌려본 게 대학생 되고 눌려봤거든? 대학생 되고 눌려봤는데 그때 한 10kg 넘게 빼보고 좀 체질이 많이 허약해지면서 허약해지면서 가위를 처음 눌려봤거든? 아 잠깐만 가위 얘기 끝나면 물어보세요. 아 그래 눌려봤다고. 눌려봤었어. 알겠어. 얘기 안 할게. 가지마. 뭐 얘기 안 할게. 응? 그런 적이 있어. 응. 요즘에도 눌려본 적도 있고 이랬는데 가위 눌리면 그 괜히 진짜 찌뿌둥한데. 찌뿌둥해가지고 별로 기분은 좋지 않지. 방법이 혹시 이렇게 자나? 이렇게 자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러지 마. 웬만하면 그냥 엄청 열심히 막 운동하고 왔다가 이래버리면은 잘 잘 수도 있으니까. 가위가 왜 눌릴까?
소아 청소년과 정영이가 널 너무 보고 싶어. 소아 청소년과 나 그날 의사 됐잖아. 의사 선생님 됐잖아. 네, 어떤 로망과도 같은 의사가 되어봤어. 소아 청소년과로. 가위 한 번도 안 눌려봤어. 기가 센가. 그 하늘이도 가위를 한 번도 안 눌려봤거든.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랄까, 그 하늘이가 무서운 걸 못 봐. 무서운 영화를 엄청 안 좋아해. 완전 기겁을 하거든. 그래서 안 봐. 그래서 어떤 가위라는 그 개념도 잘 몰라 애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경험해도 모르는 것 같아. 아니 아예 경험 자체를 모르는 걸 수도.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애저녁에 무서운 걸 안 보니까 가위라는 것도 몰라 하늘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아 가위 눌렸다 오늘 막 이런 얘기 하다가도, 그렇게 뭐 무서워하는 거 싫어하는 진현이한테는 가위가 한 번도 안 눌려봤다고 하거든. 뭐 그런 거지 뭐. 아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하늘이가 뭐 잔병치레가 좀 없기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건강해 애가. 뭐 여러모로 대입해보자면은 그런 이유에서 하늘이는 가위도 안 눌려봤을 수도 있고, 무서운 것도 좀 싫어해가지고 안 눌리는 걸 수도 있고, 아예 모르니까 가위라는 걸. 가위 한 번도 안 눌려봤다고. 그게 좋은 거야.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거 없었거든. 대학교 가서 눌려보게 됐으니까 그냥 이게 가위구나 하고 이런 느낌을 알았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짓눌려 있는 느낌. 너무 불편했지. 거기다가 군대는 또 그렇게 다녀왔는데 가위 뭐 눌려봤자 했지만 약간 무섭다기보다는 이제는 가위 눌리는 걸 아니까 그냥 그냥 하고 깨. 그냥 혼자 자면 특히 잘 눌리던데. 뭐 안 그렇겠나. 뭐 혼자 자면은. 가위가 딱 썩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아. 집 현관 앞에 자는 사람 가위 많이 눌린다던데 난 한 번도 안 눌려. 현관 앞에서 일부러 잡은 거야? 눌려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 현관 앞이나 뭐 주방 가까이 뭐 화장실 방향으로 머리를 대고 자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 뭐 어느 정도 수렴하는 부분은 있어. 이제 뭐 수맥이 흐른다 하지 뭐 기운이 흐른다 이런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않을까? 아니 현관 앞쪽 방. 아 근데 그 갑자기 든 생각인데 세상 오빠 진짜 아 갑자기 그래 갑자기면 그럴 수 있어. 갑자기 오빠 그랭이들 애칭인가요? 그런 것 같아. 저번에 그냥 항상 그레이스들 이렇게 되다가 그레이가 되던데 나는? 그랭이 이래가지고 그랭이들 그냥 그래서 그렇게 적었어. 그랭이들 그랭 그랭그랭
그랭이에요 라고 부르고 싶은데 나는 너희들 그랭이 그래 그랭아 알겠어요 영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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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도 힘들겠다 영기잉 안녕하세요 그랭입니다 그랭이입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랭입니다 해도 돼 그랭 그랭 그래 알겠어요 오늘부터 김그랭 할게요 그래 김그랭 그랭 안녕하세요 이그랭입니다 그랭 네 그랭입니다 그랭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대답해 줄게 그랭 하고 그랭 그랭 장그레입니다 어? 약간 그거 같은데? 장그레씨? 미생의 장그레 같은데? 우리는 어이다 아이 아니야 장그레씨가 아니야 우리는 그랭이야 그랭 빙그랭 빙그랭 표정까지 그런 거 아니지? 아 그랭 약간 이게 포인트지 그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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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그랭 그래서 그렇게 한 뒤로 그냥 그렇게 적는 게 뭔가 좀 내 딴에서는 좀 뭔가 좀 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번 적었었어 그랭이들 그랭이들 보통 다른 아이돌 분들도 팬 그 부를 때 이렇게 탁 이렇게 짤막하게 해서 뭔가 불러주는 애칭이 있으시던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나도 그렇게 된 것 같아 정그랭 씨 진짜 하얗다 조명이 이랬는데 이거 하얀 게 보여요? 아 내가 지금 채팅이 올라가서 그런지 화면이 어두워가지고 내 그 어떤 내 피부색이 잘 안 보여 피부 톤이 잘 안 보여 응응 있어 아 있지 있지 그 그런 거지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에서 한 거 어 우리 쭈니도 고생해서 왔구나 어 그래 하이 하이 어 레슨 잘하고 왔어? 브이라이브야 이거? 지금 하고 있어. 어, 새로 나왔네 오늘. 어. 하이 하이. 기아. 맛있는 거 드셨네요. 아, 안 먹었습니다. 예? 안 먹었습니다. 그래 보여요. 바로 갔다 바로 그냥 뭐 안 먹었어? 어. 아, 근데 아까 저녁 먹고 왔어. 아, 그러고 간 거구나. 고생했다. 약간 라이브 하면서 지금 생활 소음이 들어간다고 많이들 좋아해. 누가 가서 물 마시는 소리, 뭐 문 열렸다 닫히는 소리, 저기 누워 있는 기침 소리 막 이런 거 나니까 그냥 이제 어떤 정겨운 집안 소리 같은 거죠. 헐 오빠 지금 진짜 오빠 같아 그게 뭔 소리야? 완전 오빠 모먼트 장렬? 예? 뭐? 아이, 나 이제 씻고 올게 어 끔찍해 오빠 어떻게 그래 아 어 우리 쭈니가 와가지고 한껏 분위기가 밝아졌네 집이 어 아까 조용조용했는데 그치? 어 아 쭈니 안녕 어, 안녕 안녕 쭈니 안녕 고생했어 아 오늘따라 유독 연상미가 넘치지 아 그게 오빠 아, 형 같다고 내가 지금 아까 방금 느낌이 호령형 위험해 호령형 호령형 호령형
형. 아우, 냄새. 희의 다른 구멍을 뚫으시겠습니까? 맛있는 냄새? 애들 아까 저녁 먹을 때 집에서 먹었던 것 같고. 오빠야 오늘 하루 어땠나요? 아 오늘 뭐 알차게 잘 보냈지. 열심히. 애들은 또 레슨도 다녀오고 하니까 열심히 했지. 아니 정글했지. 진짜 피부 무슨 일이야 겁나 진짜. 아 다시 좀 돌아왔어. 이마도 많이 나왔어. 그래서 다행이었어. 귀에 다른 구멍을 뚫으시겠습니까? 아 그래 그런 얘기 해보고 싶었다. 그 사실 여기 이쪽? 여기는 아닌데 여기 한번 뚫어보고 싶어. 이렇게 이런 여기. 근데 예전에는 또 좀 요 근래는 귀걸이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긴데 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말이 맞지? 그래 나이 들어가면서 그 좀 20대 초반에는 귀걸이를 막 왕창 하고 싶어 했었어. 막 액세서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귀걸이를 막 이렇게 주렁주렁 하는 것도 하고 뭐 큰 거 이렇게 다 달아보고 막 아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갖고 막 했어. 근데 어느 순간 그거 알아? 딱 한 개 한쪽 귀에 한 개씩 하는 게 굉장히 심플하고 매력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지. 어 뭔가 나한테 좀 과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 어느 날. 그래가지고 한 개씩만 하게 됐다? 그게 꽤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여기 귀에 두 개씩 뚫려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첫 번째 자리는 여긴데 지금 두 번째 자리 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자리가 이제 귀가 좀 잘 막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여튼 하고 있던 거지. 첫 번째는 그냥 아예 이제 진짜 그냥 이렇게 뻥 뚫려 있어가지고 뭐 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지? 여튼 뭐 귀걸이 하나씩만 하게 됐는데 요즘 들어서 딱 하나 여기 연골 이쪽에 해보고 싶은 거야. 이쪽에 그쵸 여기 쭈니도 이쪽에 했잖아.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어 여기는 어떨까 싶어. 여기 하면 예쁠 것 같은데 하다가 그런 생각은 좀 예전에 또 해봤고 지금은 뭐 귀를 더 뚫고 싶기보다는 이어커프 알아? 이어커프? 그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어놓는 거. 이렇게 귀에 구멍이 나 있을 필요가 없는 그냥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이어커프가 오 엄청 좀 패셔너블해 보이더라고. 멋있더라고. 그래서 뮤비 촬영할 때였었나 런 땐가 비혼유 땐가 비혼유 맞나 비혼유 때 민기가 찼었어. 민기가 신는 소리 쳐요. 네 죄송합니다. 생활소음.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민기한 거 보고 와 진짜 이쁘다 하고 있다가 그런 적이 있고 그 내가 이번에 뮤비 촬영할 때 어 그 내가 아는 건 큰 거였는데 그거 말고 여기 조그맣게 여기에 살짝 하고 있는 그 완전 조그만한 거 있어. 이렇게 그거를 여기 왼쪽에 했었거든. 그 뮤비 보면 아마 이쪽 귀가 나올 때가 있는데 거기 여기 하나 한 개 있어.
그걸로 대리만족을 좀 했지. 이렇게 뮤비 촬영도 했었고. 귀걸이 얘기하니까 좀 에피소드가 있네. 내가 귀걸이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어릴 때 부모님 성향 중에 엄마 성격을 많이 닮았던 게 엄마가 액세서리를 많이 좋아하셨거든. 좋아하시거든.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는 이미 귀찌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뚫는 거는 겁이 났고 그래서 막 이렇게 달아보고 해갖고 막 와, 그래서 막 예쁘다 하면서 이러면서 그때 뭐 철이 없었나?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 하나 딱 뚫었어. 하나 여기 딱 하나 뚫었나? 그러다가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하나 다시 뚫어가지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멋진 녀석들 시작하면서 휴가 때 명절 때인데 내려갔어. 집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귀걸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귀걸이가 그래가지고 여기 세 개를 더 뚫어버린 거야. 여기 하나, 이거 지금 이거, 여기 두 번째, 그리고 여기 했었어. 여긴 지금 막혔어. 여긴 지금 뭔가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느껴지거든? 이 뚫었던 흔적이. 근데 여기는 아예 막힌 것 같아. 여기에 뚫었었어. 아마 활동할 때 사진들 중에 여기에 착용하고 있던 사진이 있을 건데 아마 일루션 할 때쯤일 거야. 있어. 굉장히 다양한 귀걸이 이력을 가지셨던데 이렇게 지렁지렁한 것도 해봤고 동그란 것도 해봤고 피어싱도 해봤고. 여기 귀 뚫는 거 무서운데 처음은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무서운 반면에 그냥 그 무서움이 아닌 이상 진짜 그냥 너무 예뻐서 해보고 싶다면은 탁 뚫고 있잖아?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귓볼은 안 아파. 귓볼은 그냥 뜨끔 해놓는 느낌이라 그냥 됐다 하다가 좀 빨개질 뿐이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착한 바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전부야. 이거 하고 잘 안 해. 응? 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일단 안 되잖아. 스트레스 받는 거는 안 되잖아. 근데 귀 뚫는 거는 내가 반대를 안 하거든.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면서 귀 뚫는 법은 없을까? 코 피어싱은 어때? 코 여기 이런 눈썹, 뭐 코, 입술은 잘 모르겠어. 왜냐면 귀걸이, 난 귀걸이로 만족해. 귀걸이로 만족해. 오케이, 바이, 굿나잇. 굿나잇. 잘 시간이구나. 잘 자. 아까 집에 간다고 하는 애들은 집에들은 도착했어? 아직 가고 있어? 갈 동안 무섭지 말라고 라이브 계속 해줄게. 집 도착할 때까지. 확인될 수 있게 계속 댓글 올려. 오빠 저 어디예요? 저 어디쯤이에요? 저 이제 집에 다 왔어요. 저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그렇게 알려주면은 내가 딱 자장가 불러주고 재워줄게. 그렇게 다 되면은
나도 잘 잘래. 집 도착해서 바닥에 누웠어. 집 도착해서 바닥에 누웠어? 잘했어. 이렇게 바닥에 누워갖고 핸드폰 보다가 얼굴에 떨어뜨리면 안 돼? 그럼 아야 해. 미안해. 내 누워서 V 예뻐요. 아, 잘하고 있네. 충전 딱 하면서 하고 있나? 포근한 그 이불이 너를 이렇게 누르면서 폭신하게 이렇게 누워갖고 핸드폰 충전 딱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빛 탁 비춰지는 내 얼굴 이렇게 조명 팍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나? 너무 디테일한가? 왜 민망해요? 뭐가 민망해요? 민망해하진 않았는데? 아, 민망해 괜찮습니다. 오빠 혹시 팬 뮤비 리액션 하는 거 봤어? 어? 아직 못 봤는데? 아, 뭐 올라온 게 있나? 리액션 하는 거? 리액션 하는 거 우리 전에 뮤비들은 웬만한 거 다 챙겨봤어. 아, 챙겨봐. 궁금해가지고 그 반응이 궁금해가지고 그 반응 모습. 우리 뮤비 보고 반응? 신기하다 하면서 보는데 아직 터치 바이 터치 못 봤네. 내 집은 연기 마음속인데 후. 어? 그럼 이미 들어와 있네. 어, 빨리 자. 잘 자. 있죠, 저 해지롱 리액션. 아, 했어. 아, 했어. 아, 한번 나중에 볼게. 찾아볼게. 어. 올렸구나. 그래 그래. 올렸으면 또 봐주는 게 예의지, 매너지. 저 호빵이랑 리액션 할게요. 어, 이미 봤잖아. 처음 그 보는 그거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리액션이라는 게? 안 그래도 돼. 이미 봤잖아. 봐주는데 그래주면은 주작이잖아. 아니 제 의견은요? 뭔 의견? 비하인드 유? 비... 어? 뒤에 왜? 뒤에 뭐 없어. 뒤에 가스레인지 있어. 나 진짜 그때 딱 뮤비 보고 울었어. 아, 리액션 그거 울었어? 영상에 울었어? 아니면 헛방이랑 틱톡 올려서 찍을게. 어, 그래. 그건 좋아. 틱톡은 좋아. 틱톡. 얼른 쳐들어와.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 오빠 난 한 적 없는데. 어? 뭘 한 적 없어. 아니 한다 한 적 없는데. 아. 아. 그러게. 어, 그러게. 어, 예전에 할 거 없어. 하는 게 아니었구나. 어. 어, 그렇긴 해. 어. 어, 뭐 편한 대로 해. 틱톡은 가능하니? 내가 물어볼게. 틱톡은 가능해? 틱톡은 좀 내가 부탁도 해볼게. 지금 부탁하는 거야. 오빠가 원한다면요. 어, 또 이렇게 또 바로 말 들어주고 뭔데? 설렉으로. 아니야, 저러고 해. 스킨 야무져. 생활 소음입니다, 여러분. 내 피부는 소중한 익스. 생활 소음입니다.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발라주세요.
어 보기 좋아요. 코, 이마, 볼, 눈. 어 좋아. 바람 말리면서 손바람. 어 지금 에멀전 바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멀전 스킨 어, 앤 미스트. 뺨 받는 거 아니냐. 예, 뺨은 때리고 있습니다. 여튼. 아주 깔끔하게 멋지게 많이 바르고 있는 우리 쭈니 쭈니 영 쭈니입니다. 마지막 바른 것도 일이 돼. 아 그렇긴 해. 좋아. 어. 네 피부는 소중하니까. 피부 좋아지겠어. 어 그러니까 엄청 좋아질 것 같아. 그렇고 이제 다들 잘 준비를 하나 보니까 어. 샤워 끝. 뽀송뽀송 샤워 끝. 뽀송뽀송 잠시 대망이. 이제 지금 그냥 어 알겠어. 이제 어 생활 소음의 끝판왕 어 드라이기를 킬 건데. 어 이걸 끝으로 안 되겠어.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깬다. 너무 깬다. 어. 우리 어, 또 찾아올 테니까 나 밤에 올 테니까 또 내일도 애들 올 거니까 내일 보자. 알았지?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가보도록 할게. 바이바이.